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입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동시에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그리고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간에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뉴스9에서 먼저 주목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념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그냥 두고 갈 순 없진 않느냐고 했고 선거 앞둔 매표 예산은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야말로 일전불사의 결기가 느껴지죠. 황선영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통 간부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앞서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홍범도 장군과 정률성 논란을 언급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자며 지금 역사 논쟁을 할 필요가 있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 건전재정이라고 정의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매표 정책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야 스펙트럼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선 점잖게 얘기하기보단 논리를 갖고 부딪히고 싸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연이은 강성 발언에 민주당도 정면 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거덜냈다고 한 비판엔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낼 폭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사 논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제 이 먹구름이 한바탕 소나기를 불러오는 건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식회계까지 한 부실기업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오로지 남탓타령만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직도 지난 정권 탓이 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에게는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가 신용등급은 AA 등급이었다면서 윤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낼 폭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 정권이 나라를 거덜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덜내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콕 집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퇴행의 시대로 규정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한 변칙적인 통치를 국정감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그런 국정의 난맥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은 특히 여권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움직임을 이념전쟁으로 규정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육군사관학교가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 중에서 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이념전쟁용 부관 참시를 멈추라며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고 광복회 회원들도 묘역을 찾아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 전쟁 영웅 형상 철거 계획 전면 백지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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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는 오늘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흉상 이전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족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워크숍을 마친 뒤 홍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상 이전은 내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흉상 이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에 가입했고 독립군이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홍 장군을 포함한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세웠습니다.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련군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인물의 흉상은 있어선 안 된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5.18 기념단체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보훈단체들은 내일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 계획이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건 낡은 이념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철회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고 뭐고 없다니까요. 예산도 다 집행이 끝났고 이걸 자꾸 정치화시켜서 이념 논쟁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강 시장 발언이야말로 광주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4.19하고 5.18하고 같은 독재정권, 군부정권에 항거한 그 정신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율성 논란으로 광주 시민들이 또다시 색깔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을 우상화하는 일은 광주가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이게 숭상하고 하는 곳으로 매도가 되면. 앞서 5.18, 4.19 단체들은 일간지에 정율성 공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광주 지역 보훈단체들은 내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고 납북자 가족단체는 광주시를 상대로 정율성 공원 조성 가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여야의 이념 논쟁, 역사 논쟁, 정체성 논쟁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옮아가서 더 격렬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 예산 편성도 합의와 양보보다는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주원 기자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연일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발언 자체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이 윤 대통령 본인의 또 신념, 국정 철학에 기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시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죠. 중도 확장이란 선거의 기본 전략에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왜 지금 이런 논쟁을 가져가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헌법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데 그럼 놔둬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에서도 그런 고민이 읽혀지죠. 예. 그러면서 왜 전임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서 홍범도 흉상을 만들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도 나랏돈 써서 정체성 만드는데 나랏돈 쓰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고 정체성 문제는 어느 정부나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록 당장은 인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맞닿는 발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기조는 예산과 관련된 발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어제 문재인 정부를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비유를 한 데 이어서 오늘도 전 정부처럼 선거로 매표를 하는 예산은 결코 짜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뭐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전 정부를 상당히
야당이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야당을 상당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대립각을 좀 더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예.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 이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나라 빚이 400조 원이 늘면서 전체 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 넘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은 미래 세대, 즉 젊은 층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2년 문제와는 다르게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철학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도 감안을 한 발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압축해서 요약해보자면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또는 선거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나 문제는 여야 관계가 이렇게 급속하게 냉각이 되면 사실은 예산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장 예.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현재로서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는 협치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야당은 더 철저한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이 쥐고 있는 카드 하나 더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져갈 태세인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류가 시작됐고 또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출구 전략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당 지도부에게는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내부 결집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예. 이 결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겠죠. 예, 정기국회가 걱정이네요. 예, 최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예산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최저 증가율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송병철 기자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총 656조 9천억 원으로 꾸려집니다. 올해보다 2.8% 증가했는데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정부는 강력한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에 가장 많은 243조 원을 쓰고 교육에 90조 원, 국방에 60조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조 원 넘는 구조 조정을 했고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 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50대 후반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기가 부진할 땐 정부 지출로 일자리와 투자, 소비 등을 늘려 경기를 방어하는 게 보통이지만 긴축 예산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입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정부는 내년 총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이미 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내년에 또 빚을 많이 내면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산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분야가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2년 내에 출산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지고 자녀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자격이 생깁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특례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합니다. 조금 더 선별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K-패스도 도입됩니다. 청년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1회당 450원을 할인받는 겁니다. 저소득층과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인 13% 넘게 오르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린 7,300억 원 수준이고 내년부터 현장 경찰관 전원에게 저위험 곤충 한정식이 보급돼 묻지마 범죄에 대응합니다. 경찰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르고 장교와 부사관의 낡은 숙소도 전부 개선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이 미리 투자금을 환매해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상품을 팔고 환매를 해준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는데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 펀드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 증권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 증권이 라임 펀드를 환매한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며 다른 이슈로 검사를 하던 중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펀드 업계는 라임 자산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권유를 한 것뿐이라며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성실히 협조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금감원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이제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고요. 금감원은 김 의원이 투자한 상품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한 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끝나기 전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방형 펀드로 일반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조건은 일주일에 두 번 환매 신청을 하고 환매 신청 후 5 영업일 뒤에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상품 가입자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미래에셋이 판매한 또 다른 라임 펀드가 있었는지, 해당 펀드 가입자들에게도 같은 권유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GS건설에 내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 수주는 전면 중단되죠. 그런데 이미 수주가 끝난 단지에서도 시공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곳곳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철근 누락에 따른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괜찮은데 지금 풍사의 자신이 난리를 치는데 누가 좋아하세요? GS건설이 수주 경쟁에 뛰어든 정비사업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오체라는 시공사가 어떻게 철근을 빼먹고 저런 걸 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일부 사업장에선 GS건설 시공권을 박탈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더 요구하자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GS건설에 대한 이례적 중징계에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처벌 수위가 나와버리면 공사를 하면서 아마 엄청 다들 벌벌 떨면서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실 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대재해법 등으로 늘어난 사업 부담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 전체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상황.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수주하겠다고 덤비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파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져 의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숨진 경찰과 함께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행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경찰 순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A씨는 운동 동호회 회원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씨 일행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모임 현장에서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라면서 마약류 투약 여부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석자들에 대해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분당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범인보다 피해자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살 김혜빈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왔는데요. 우선 검찰은 최원종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도 한 만큼 심신미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앞에 인형과 손편지가 놓였습니다. 최원종의 흉기 난동 사건 희생자인 20살 김혜빈 씨의 빈소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참사 25일 만인 어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명백한 테러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수사당국의 설명이나 도움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피해자가 한 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나와야 이 국가와 정부와 기관들이 나설 거냐고요. 검찰은 오늘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상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접하면서 그 상태가 심화되어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심신미약 감경 요소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종은 또 평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후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문은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이 보급됩니다.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기존 권총과 비교하자면 우선 위력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차순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행인을 위협합니다. 26일 서울 주택가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 경찰은 흉기 8점을 가진 30대 남성과 2시간 반 넘게 대치한 끝에 붙잡았고 그동안 주민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저위험 권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사용하던 권총과 테이저건의 대용품으로 개발됐습니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위력은 일반 권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권총은 인체 관통 깊이가 40에서 48cm인데 저위험 권총은 5cm로 뼈를 부러뜨릴 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위험 권총입니다. 기존 권총보다 가볍고 반동이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테이저건에 비해 사거리가 3배 정도 길고 연사도 가능합니다. 탄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거의 뚫을 수 있는 위력이라면 이 총은 박혀서 그냥 제압만 하는 용이라서. 경찰은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5,700정을 도입하고 현재 44% 수준인 현장 경찰의 총기 보유 비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각종 괴담과 함께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 체내 축적을 막아준다는 요오드 영양제가 나왔고 이 수산물에 방사능을 잴 수 있다는 일반인용 측정기도 등장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내리 기자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각종 요오드 영양제 광고가 곳곳에 올라옵니다. 요오드가 방사능의 체내 축적을 막아준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판촉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두 분 정도는 전화로도 그렇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요오드 관련된 영양제가 있는지 문의해요. 실제 방사능에 피폭된 경우 한두 시간 내 요오드 알약을 먹으면 방사성 요오드의 체내 축적을 막아 갑상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류 오염수에는 방사성 요오드가 거의 없어 요오드 영양제 섭취는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생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는 없습니다. 일부 방사능 측정기 업체도 후쿠시마 피폭 확인용, 일본 해수오염 탐지기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써가며 제품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일반 측정기로 수산물 방사능을 제대로 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들어있는 건 너무 낮아서 측정이 안 돼. 굉장히 고가의 측정기로 며칠씩 측정해야지 겨우 나와요.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또다시 근거 없는 괴담과 방사능 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SNS에서 구독자나 팔로워 숫자는 계정 주인의 영향력이나 인기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사고 파는 일이 흔해질 정도인데요. 특정 계정을 천만 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 기자가 계정을 매매하는 이들을 추적해봤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SNS 계정 매물을 검색하자 줄줄이 나옵니다. 한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는 의사로 인증된 계정을 천만 원에 사겠다는 글까지 보입니다. 구독자와 영향력이 많은 계정을 구매해 SNS상에서 타인 행세를 하거나 온라인 상거래 등에 이용하려는 겁니다. 한 판매자와 접촉해봤더니 돈만 내면 계정 판매는 물론 구독자나 팔로워 숫자도 늘려줄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구매 같은 100명이면 7천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면 7만 원이고 만 명이면 7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 계정을 만들고 구독자도 늘린 뒤 계정을 팔아 넘깁니다. 이렇게 거래된 SNS 계정은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소위 먹튀나 타인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 판매자는 전투력이 높은 게임 계정을 1,800만 원에 판다고 속이고 금품만 받아 챙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목적이 뭔가요? 최근엔 일반 직장인이 경찰 계정으로 무차별 범행 예고글을 올렸다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범죄 악용 소지가 크지만 아직 국내에는 SNS 계정 거래나 온라인 단순 사칭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사인 간의 계정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큽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온라인 계정 거래는 2017년 8,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SNS 이용자가 늘고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계정 사칭 등 피해를 막을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고승현입니다. 일부 교사들이 지난달 숨진 초등교사의 49제의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죠. 교육부가 처벌 수위까지 제시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교장과 참가 교사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잦아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결정하는 학교장과 연차를 내거나 집회에 참석한 교사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집단 휴교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공교육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집단 행동 지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상처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학교 교육이 다시 서기 어렵다는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 550개 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하며 혼란이 커지자 교육계 내부에서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모의 뜻도 함께 모으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들의 의지도 모으는 방식으로서 저녁 추모제를 제안한 겁니다. 주말마다 사망 교사 추모 집회를 개최해온 전국 교사 일동은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중소원전 업체는 고사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원전 수출 일감이 8천억 규모로 쏟아집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을 박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지난 6월 수주한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 우리나라가 수주한 국제 원전 사업에 기자재 수출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올해 풀리는 수출 일감만 104개 품목에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UAE, 이집트, 루마니아를 넘어 더 많은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이 같은 수출 일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기자재 발주 속도를 높이고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한수원이 수주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사업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원전 중소기업 468곳 가운데 15% 가까이가 폐업했습니다. 고사 위기에 몰렸던 중소업체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저희가 수주하는 데 좀 유리하고요. 또한 실행하는 데에도 국내 고객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수출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도 본격화됩니다.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수주하고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전 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원전 활성화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 원 늘린 6,62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인 정민용 의원이 국민권익위에 고발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변호사인 정 의원이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과 방송심의 대상인 MBC의 법률 대리를 맡은 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근태 문제로 해촉되자 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전 위원장 변호인단 명단엔 정민영 현 방심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새 위원장 호선에 참여할 위원이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는 게 공정하냐고 지적했지만 아 당연히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 정 의원은 방심위 회의에서 누가 위원장이 될지는 논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회피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로 촉발된 방송사 간 소송전에서 MBC 측 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방심위에 사건 수임을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MBC 관련 심의에 세 차례 재척 또는 회피한 반면 72차례는 참석했습니다. 시민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오늘 정 의원을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정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진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심야 시간대 스쿨존에 자동차 속도 제한이 50km까지로 완화됩니다. 학생이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30km로 제한하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경찰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내던 차들이 스쿨존에 다다르자 일제히 속력을 낮춥니다. 3년 전 전국 스쿨존 주행 속도가 제한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하루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겁니다. 어린 학생은 물론 보행자조차 없는 심야시간까지 속도가 제한되자 택배기사 등 적잖은 운전자가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30km로 다니는 게 차량의 주행에 너무 방해가 돼요. 경찰이 9월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예외 없이 24시간 제한속도가 30km였던 이 스쿨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됩니다. 휴일과 평일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과 교통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더 파급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속도는 좀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그래도 늦게 요즘은 많이 다녀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경찰은 대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던 전국 10% 정도의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유진입니다. 예, 얼핏 생각해도 양쪽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이럴 땐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로 해야겠죠. 홍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스쿨존의 속도 제한 자체가 생긴 건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해지자 이 심야나 새벽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예, 사실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까지 30km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도로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운전자의 집중도가 낮아져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데 오히려 소홀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스쿨존 운영 시간이구나. 그래서 집중을 하고 나가고 나머지 시간대는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학생이 다니지 않는 일요일 또 밤 10시, 12시 이런 때에도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비교적 교통법규가 엄격한 나라들도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보행할 때나 미리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데요. 표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 일부 지역과 호주에서는 이렇게 스쿨존 시간대에는 깜빡이 등을 켜둡니다. 예. 캐나다에서는 이 시간대에 추월도 금지합니다. 또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스쿨존에 일단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간대별로 보면 언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등하교 시간대보다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밤 시간대의 사고 건수도 등하교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저녁 늦게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속도 올려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서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는 속도를 좀 낮춰주면서 보다 더 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드러눕는 이른바 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모습이 퍼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나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법 때문에 생긴 선의의 피해는 줄여주고 반대로 그 공백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상기후라 하면은 이 평년보다 강력한 폭우나 폭염이 쏟아지는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이탈리아 서북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눈발에 눈앞이 온통 새하였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문을 열기도 어렵습니다. Sestriere. È il 28 di agosto e come potete vedere nevica. Ci sono circa quasi 5 cm di neve al suolo. 해발 2000m, 알프스 산악지대인 이탈리아 세스트리에레에 8월인데도 때이른 폭설이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해변 수영을 즐길 날씨였는데 순식간에 겨울 기온이 된 겁니다. 올해 이탈리아에선 빙하가 녹을 만큼의 폭염과 우박을 동반한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red alerts in parts of Italy, Croatia, Portugal, and widespread amber heat alerts in neighboring countries. 미국 플로리다는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가 접근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쿠바를 강타한 폭풍이 3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돼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민 1,400만 명이 대피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 정부 차원의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벌써 창단 18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이름도 참 예쁩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이 전문 음악가도 쉽지 않은 말러 교향곡에 도전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어올리자 긴장한 모습의 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 연주자 35명이 활동하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정기연주회에서 도전한 곡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 악기 편성이 대규모인 데다 연주법이 복잡해 유명 오케스트라도 손사래를 치는 곡이지만 수천 번에 걸친 연습으로 만족할 만한 합주를 이뤄냈습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내야 되는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프로 연주자가 되어서 2006년 창단 이후 국내외 무대에 선 것만 1,100번.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걷는 단원도 많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의 의도대로 잘 연주가 되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자세가 더 진지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단원들. 음악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것이 목표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아시안게임을 25일 앞둔 탁구대표팀이 항저우도, 이 진천도 아닌 평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때문인데요. 출전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해서 아시안게임 모의고사로 안성맞춤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몸을 풀고 가볍게 공도 주고받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신유빈이 평창에 있는 이유는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때문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걸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더 설레는 것 같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신유빈과 세계 1위 여자 복식조를 이룬 띠동갑 언니 전지희는 온통 막내 걱정뿐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드름도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부담감도 많고 유빈이. 당초 계획된 중국과의 합동훈련이 중국의 일정상 문제로 무산된 건 아쉽습니다. 여러 공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취소가 되니까 또 아쉬워. 그래도 이번 대회 세계 최강 중국의 면모는 화려합니다. 여자 단식 1위 수닝샤, 남자 단식 1위 판젠동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총 출동합니다. 임종우는 만리장성을 뛰어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전으로 뛰는 만큼 조금 더 각오가 남다르고 꼭 뛰어넘고 싶고.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탁구 대표팀. 이곳 평창에서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기분 좋게 항저우로 떠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평창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다가 소련 스파이로 몰립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젊은 시절 공산주의에 빠졌지만 공산당의 당적을 가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핵기밀 접근 권한을 박탈당하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사후 55년 만인 지난해 누명을 벗고 복권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원봉이 단 5분 나오는 영화를 본 뒤에 그에게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현충원 호국 영령들 앞에서 칭송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김원봉은 중국에서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한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월북해 국가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냈습니다. 6.25 때 공훈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범에게 문정부는 집요하게 서훈을 추진했죠. 베이징대에서 문 대통령이 자랑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율성 동요제도 열립니다. 거기에다 광주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만들어 그의 업적을 역사, 문화 자원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정율성은 의열단에서 활동하다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광복 후 북한 인민군 구락부장이 돼서 김일성에게 군가를 바쳤습니다. 6.25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조선 왕실 유물을 약탈해 가기도 했죠. 그의 행적을 아무리 뜯어봐도 무슨 업적이 있고 기릴 만한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거란 궁색한 설명이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은 경우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했지만 먼 이국당에서 항일운동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돼 광복 두 해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히 북한이나 6.25와는 무관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건국 훈장을 추서했고 문재인 정부가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국방부가 단지 공산당 경력을 문제 삼아 육사에 있는 그의 흉상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흉상 역시 문 정부가 모셨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율성 공원이 통합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흉상 이전이 국군의 뿌리를 부정한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차원이 다른 두 사안이 이렇게 겹치면서 정권 공방과 이념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마치 정율성 논란에 홍범도 논란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버렸고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다른 잘못으로 앞선 잘못을 덮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정권은 짧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 줄 세우기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뒤집고 또 뒤집는 역사에 현기증이 나는 분열과 환멸의 시대입니다. 8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홍범도와 정율성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중부지방으로 내일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역으로는 내리는 비의 양도 상당하겠습니다. 경남지역으로 최대 200mm 이상, 일부 경북지역과 전남, 제주 산지로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로 오늘보다도 낮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먼 바다는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